불과 2년 전까지 우리는 총성이 오가하고 탱크가 건물을 부수고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미사일이 날아드는 전쟁이 진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총, 탱크, 전투기, 미사일 등은 현대시대 과학기술의 총화이기는 하지만 그 보유의 이유는 다른 국가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보며 이 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이 최첨단 무기들이 어느 국가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용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동에서는 벌써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지금을 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무기로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먹거리 전쟁, 다른 말로 종자전쟁인데요.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고픔은 식량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치열한 종자전쟁의 와중에 한국이 일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일본은 법까지 개정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기는 했으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임기 내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굽히거나 양보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했죠. 외교 분쟁을 감수하고 시도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비록 일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지만 그가 한국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네 임기 내내 그리고 임기가 끝난 후 아니 그가 사망 전까지 시도했던 헌법 개정과는 별개로 사퇴하기 전까지 집요하게 개정을 추진한 법이 있습니다. 한국에게 함부로 종자를 유출할 수 없도록 하는 종묘법인데요. 결국 통과되기는 했으나 아베는 왜 이 종묘법 개정을 시도했던 것일까요? 약 4년 전 겨울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국에 일본의 식물 자원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한국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자국법 개정을 두고 전쟁이라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겠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회를 통과한 종묘법은 이듬해 4월부터 6종권자가 종묘를 판매하면서 재배지역을 국내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즉 일본인 또는 일본 내에서 개발된 품종을 함부로 해외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개정법은 개인이라도 6종권자가 자신이 개발한 품종의 재배를 일본으로 한정했다면 재배 목적이나 씨앗이나 묘종, 묘목, 수확물 등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만약 국내 한정으로 이용 조건이 설정됐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사상 유통중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급히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은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개발한 샤인머스켓을 한국에 빼앗겼다며 일제히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년도 11월 일본의 프라임뉴스 이브닝이 샤인머스켓을 주제로 일본의 포도농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 이후 일본 내에서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죠. 그럼 한국은 실제로 이 샤인머스켓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은 포도 단일 품목으로 수출액 3,87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4%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고작 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포도 품목이 5년 만에 7배 이상 폭등한 것이죠.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즐기는 캠벨이나 거봉과 같은 품종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포도계 에르메스로 불리며 최고급 포도의 위치를 선점한 샤인머스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도 수출액의 88.7%가 오로지 샤인머스켓에서 발생한 겁니다. 샤인머스켓은 흔히 즐기는 캠벨보다 당도가 최대 5도가량 높은 18브릭스를 자랑하는데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값비싼 고급 품종인데요. 물론 지금은 그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작년에도 한국이 수출하는 포도 전체에서 샤인머스켓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500g당 300위안에 거래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샤인머스켓을 개발한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립농업연구개발법인 농연기구가 약 30년에 걸친 연구 끝에 유럽 포도의 향기와 식감,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미국 포도의 특성을 접목해 1988년 스튜벤 종자와 알렉산드리아 종자를 이종교배시켰죠. 그렇게 탄생한 아끼지 21호와 하쿠난을 다시 교배해 샤인머스켓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일본에서 품종을 등록했죠. 하지만 당시 농연기구는 몰랐습니다. 10년 뒤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한국 등 해외에 품종 등록을 하지 못해, 아니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자국에서 품종 등록 후 6년이 지나면 해외에서도 등록할 수가 없는데 당시 한국의 몇몇 농부들이 이 샤인머스켓의 가능성을 본 후 한국에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의 일인데요. 자국에서 품종 등록 후 6년이 지나 한국에서 재배하더라도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으므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한국 땅에서 샤인머스켓이 재배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한국 농업인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많고 계절성이 확실한 포도의 특성상 저장 기술이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포도 장기 저장 기술이 개발됐으니까요. 따라서 포도 공급이 적은 겨울부터 이른 여름까지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값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항균기능이 있는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키는 선도 유지제를 넣고 랩으로 포장한 후 영도에 저장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최대 6개월까지 저장기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중국, 베트남, 홍콩, 미국, 뉴질랜드를 포함 전세계 19개국에 30% 이상 비싼 가격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샤인머스켓을 가장 사랑했던 국가는 중국입니다. 2020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샤인머스켓 약 100억 원어치를 수입했는데 중국에서 한국산은 고급 포도라는 인식이 생기며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 됐습니다. 2018년 경북 상주시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은 중국 최고급 백화점으로 꼽히는 SKP 백화점 입점에 성공했는데 SKP 백화점은 전 세계 명품 매출 2위를 달성할 정도로 갑부 고객들이 많습니다. 당시 샤인머스켓은 일반 고객도 아니고 VIP 고객도 아닌 VVIP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선물용으로 수출됐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에게 VVIP들에게만 선물된다는 소문이 돌자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도 과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등급과 1등급 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한국산은 중국산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해외에도 품종 등록을 했다면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종자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종자 로열티란 말 그대로 종자를 보호하고 그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지적재산권에는 종자와 품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신품종을 개발하고 예품종을 개량해 새로운 품종으로 만드는 것도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이자 기술력이니까요. 그래서 1962년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체결되고 WTO 가입국에 식물에 대한 신품종 권리보호 의무를 포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UPOB가 결성됐는데요. 2024년 2월 기준 총 79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은 2002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개량에 만든 종자를 구매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화벌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샤인머스켓에 대해 이 UPOB 조약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일본은 이미 1982년부터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UPOB 조약에 따르면 품종 개발자가 품종 보호를 받으려면 국가별로 품종 등록을 해야 하고 품종 등록된 것은 무단으로 재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재배하려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죠. 다만 등록기간은 묘목이 농가에 양도된 날로부터 6년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품종보호 등록을 마쳐야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과 비슷한 사례가 속속 발견됩니다. 루비로망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알려져 있죠. 한 경매에서 한 송이 최고 1,4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고 시장에서 구매하려면 송이당 최소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루비로망 종자는 일본 이사카와현에서 육성해 2007년에 품종 등록했는데 육성권자인 이사카와현은 한국에서 품종 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묘목이 한국으로 유출됐고 가뭄의 콩나드 루비로망이 등장하자 일본이 이에 대해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루비로망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20년 11월. 이사카와현은 199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7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초로 신고된 2020년 11월은 이미 품종보호 등록기간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개발한 품종의 유출 빈도가 늘자 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들고 나온 이슈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는 루비로망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2008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루비로망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자 국내 종묘업자들도 이 루비로망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러나 루비로망은 일본 내에서도 이사카와현 특산물로만 기르는 포도이기 때문에 타 지역은 물론 타 국가로의 유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다 확인할 수 없는 경로로 중국에서 루비로망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국내 종묘사 및 개별 농가들이 제2의 샤인머스켓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까지 들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기간 6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묘목이 무단으로 유출됐다면 이는 일본의 관리 허술인 것이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에게 항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이사카와현이 한국특허청에 루비로망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했기 때문 뒤늦게 권리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건 일지를 좀 볼까요? 한국에서 루비로망이라는 존재가 알려지자 2019년 9월 전남 장성의 유모 씨가 특허청에 루비로망을 상표권 등록한 후 1년 뒤 이름을 살짝 비틀어 루비로망을 상표권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남 태안의 한 종묘업체는 국립종자원에 루비로망 품종 명칭을 등록한 후 곧바로 특허 심판원을 통해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해 유모 씨의 루비로망 상표권을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2년 8월 29일에 무효로 심결됐는데 판결이 나자마자 이사카와현이 특허청에 루비로망 상표권을 등록했죠. 그리고 올해 1월 특허청은 이사카와현의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거절 내용을 담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했죠. 통지서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 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34조 17항의 규정을 들어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죠. 위에서 설명드렸듯 2021년 2월 충남 태안의 종묘업체가 루비로만이라는 이름으로 품종 명칭 등록을 마쳤고 현재 이 이름으로 생산 및 판매 신고를 마친 농가가 30곳이 넘습니다. 품종 명칭의 출원인이 한국의 종묘업체이므로 이사카와현은 상표권 획득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 이 통지서를 받은 이사카와현이 올 6월 한국국립종자원에 품종 명칭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만약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자신들의 품종 명칭을 재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각에서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표권이 취소된 것은 다른 곳에 상표권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또한 2020년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 신고가 된 상태로 이미 널리 재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널리 사용되는 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그것도 일본에게 허용해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작물육종의 선구자인 고 우장춘 박사는 씨앗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류는 농경생활을 시작으로 문명을 읽었으며 종자를 발견하고 응용한 과정이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식량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인구수와 수명이 늘어났으니까요.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씨앗을 가진다는 것은 배고픔을 담보로 하는 파워를 갖는 겁니다. 만약 이 씨앗이 포도가 아니라 쌀이나 밀과 같은 주식과 관련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씨앗, 즉 종자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파프리카의 경우 금보다 비싼 상황이죠. 3.75g에 무려 45만원으로 대부분 네덜란드가 로열티를 가져갑니다. 만약 네덜란드가 마음먹고 판매를 금지시킨다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마음 놓고 파프리카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한국은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종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날이 오더라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